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대다수 언론들은 이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보통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이 개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렇게 온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쉬쉬하며 할 사안이 아니라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펜앤마이크 뉴스 기사를 가서 보니까 가장 먼저 개헌 문제가 탑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제목은 전국 교수 6천여 명 국회 제정신인가?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소제목을 가서 보니까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총선 한 달여 앞두고 개헌안 기습 발의.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셈인가? 여당이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100만 명의 청원만 있으면 헌법 정체성, 조항 모두 바꿀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 하루가 멀다 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집단에 의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소제목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 모임입니다. 정교모는 3월 8일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이 기습적으로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안이다라고 말하면서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에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온 국민이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안해하며 그나마 시민적 의식을 발휘하여 일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이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권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들 그리고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가세하여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3월 6일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기습 발의했습니다. 총선을 한달 정도 앞두고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3월 6일 오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교모 대학 교수들은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또 여당이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나서는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모 대학 교수들은 헌법 개정의 요지는 헌법 개정 제한 요건을 담은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는 내용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추가하자는 것으로 그 취지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정교모 교수들은 국가 정체성은 헌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100만 명의 청원만 있으면 헌법의 그 어떤 조항, 그 어떤 정체성도 바꾸자는 시도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참여하는 국민 숫자를 보면 100만 명의 결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이 참여한 17개 광역시도의 일정 숫자 이상의 요건도 없는 단순 100만 명은 잘 조직되고 동원되는 세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호 교수들은 이것은 다시 말해 대한민국 헌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해관계가 달린 집단의 동원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면서 광장 민주주의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교수들은 또한 무시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소리는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흉기로 남용될 여지가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세를 동원한 집단들이 야합하여 영구적인 이권 나눠먹기로 헌법이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교수들은 만일 국회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국민이 헌법이 아닌 입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운명이야 어찌되건 한 줌의 여의도 권력을 탐하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경랑 속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세력의 반성이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아마도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국회의원 정수는 149명으로 한다고 개정하자는 제안이 제일 먼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정교모 교수들이 이 일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정교모는 엄청난 국가 재난 사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그 간교함과 무책임, 농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성명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제정신입니까? 온 국민이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그나마 시민적 의식을 발휘하여 일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이 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권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들 그리고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가세하여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여당이 또 나서서 아무나 건드리는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번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 정체성은 헌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100만 명의 청원만 있으면 헌법의 그 어떤 조항, 그 어떤 정체성도 바꾸자는 시도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광장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무시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소리는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흉기로 남용될 여지가 더 큽니다. 여기에 세를 동원한 집단들이 야합하여 영구적인 이권 나눠먹기로 헌법이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우리는 20대 바로 이 국회에서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더러운 예산 나눠먹기를 보아왔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며 시민의식이 이성을 잃고 감성에 휩싸일 때 정치적 식견과 책임감을 갖고 이를 조정하면서 삼권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국민이 헌법이 아닌 입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손질해서 입법 청원의 요건을 더 완화하고
국회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한줌의 여의도 권력을 탐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경랑 속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세력의 반성이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제41조 제2항, 즉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국회의원 정수는 149명으로 한다고 개정하자는 제안이 제일 먼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정교모가 이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 재난사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그 간교함과 무책임, 농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8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이렇게 6천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그 안, 그 발의된 안이 잘못됐으니까 철회하라고 철회 성명을 이제 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 정말 그 근처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 특별히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의료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저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좋은 쪽으로 국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72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손을 얹어주셔서 우한 폐렴이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